오! 아, 이게 누구야? 안녕하세요. 김민지라고 하고요. 짱배 친구인데, 얌프만의. 파뿌리의 미국 게이드! 미국 게이드! 혹시 한국에서 먹고 싶었던 거 있어요? 네, 엄청 많았어요. 미국에 없는 거 엄청나게 먹고 싶었어요. 오! 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미국인이 한국에 와서 먹고 싶은 음식 탑5. 이번 리스트는 우리 민지님이 직접 준비해 주셨다고. 네, 실제 LA에서 거주하고 있는 현지 미국인이고요. 미국인이 진짜 한국에서 먹고 싶은 거라고 했어요. 진짜입니다, 이거는. 약간 선전 기준이 있나요? 아, 그냥 먹고 싶은 거야. 어, 그냥 먹고 싶은 네. 거. 그리고 못 먹는 거 기준으로 했어. 아, 미국에서 먹지 못한 음식. 미국에서 먹기 힘든 거. 5위로 감 한번 잡아보죠. 어서 5위. 한. 치킨? 오. 케이치킨, 케이치킨. 자, 치킨 중에서도 양념치킨으로 유명한 지코바 치킨입니다. 오, 지코바. 하필 지코바인 이유가 있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지코바가 아예 없어가지고. 아, 아예 없구나. 네. 그럼 지코바를 어떻게 알았어요? 그러니까요. 하필 유튜브. 아, 그럼 한번 드셔보시죠. 네, 예. 네. 무슨 맛이? 구운 치킨인데 빨간 양념을 발랐던 거지. 빨간 국물 적셔져 있는 걸로 드세요. 어, 그러네. 어, 맞아 맞아. 이거 약간 그 해드려 해드려. 옹 옹달샘 하나 만드는 거야. 아, 네. of course. 오, 나이스 나이스. 아, right. 오, 첫 시식. 그녀의 지코바 첫 시식. 뭔가 되게 닭발 맛 같은 게 나요. 어, 약간 양념이 좀 약간 빨간 양념이 좀 비슷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 아, 그럴 수 있겠다. 네, 원래 미국에 그 양념 치킨 맛은 아니에요. 어, 맵진 않아요? 맵진 않아요. 근데 미국인 기준으로 매울 수도 있어요. 저는 매운 걸 잘 먹는 편이라. 사실 우리도 뭐 아주 흔히 자주 먹는 거라서 너무 맛있거든요. 굉장하죠 이거. 겁나 부드러워. 이게 한국적인 맛. 아, 저 떡진열. 떡 떡. 떡이 맛있어. 떡 맛있죠? 오, 아, 좋아합니다, 좋아합니다! 저, 하지만 지코바는 이게 끝이 아니죠. 와, 치밥 들어봤어요? 네, 치밥 들어봤지만 먹어본 적은 없어요. 와, 네. 양념을 여기다가 넣어가지고 그런데 볼 때 이 소스 펄 때 옆에 있는 꼬다리 있지? 이런 거, 짜투리. 아. 이런 거 같이 들어가야 돼. 에이, 짜투리. 오. 저렇게 한 숟가락 먹고 고기까지 한 점 딱 입에 넣으면 정말 금상첨화입니다. 그리고 제가 비빔밥을 스탠더드 비빔밥이랑 간장 계란밥만 먹었는데 이거 엄청 맛있네요. 이것도 같이 한번 드셔보시죠. 밥이랑 같이 있다. 밥이 스탠. 똑같은데요? 아, 근데 이게 오이야, 오이. 이게 오이야. 아, 이제 시작이라고. 그럼 우리가 남은 거 다 먹자. 잘 보시네. 미국인이 한국에 와서 먹고 싶은 음식 탑5. 5위는 치킨 지코바였습니다. 생각 외의 음식이었습니다. 좀 진짜 은근히 동양적인, 약간 좀 한국적인 음식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친숙한 음식이 많이 보일 수도 있겠네요. 어, 미국에서는 잘 안 보이는 것들. 근데 저희가 미국에 갔을 때 느꼈지만 의외로 한국 음식 많이 있더라고요. 많습니다. 그런 음식들이 여기 리스트에 없을 것 같은데 진짜 비주류? 이게 보니까 접하는 게 유튜브로 많이 접하시는 것 같아요. 엽떡이라든지 엽떡 허니콤보라든지 K라면 디저트를 드실 수 있죠. 탕후루 한국 와서 먹고 싶었던 게 왕가 탕후루. 왕가 탕후루. 과연 4위 해 오! 오! 아, 오이요. 이것도 의외다. 포괄적이다. 미국에도 편의점 있는데. 그러니까. 자, 편의점 음식들입니다. 이야, 편의점 음식 중에서도 컵라면이랑 삼각김밥. 이런 걸 좀 먹고 싶었어요? 네, 왜냐면 그 미국 편의점을 가면 세븐일레븐 같은 거가 있거든요. 네. 근데 거기서 파는 건 다 간식, 과자, 견과류, 캔디 이런 것만 팔기 때문에 음식다운 음식은 아니에요. 그래서 마트 가서 라면을 사야 되는데 육개장이 없어요, 일단. 아, 이 라면도 이건 다르지. 없어요, 일단. 대한민국 컵라면 판매 부동의 1등이거든요. 확실히 미국 편의점은 빵 이런 게 많더라. 맞아. 우리가 또 알거든요. 그냥 우리도 미국 편의점에 대해서 경험. 미국 편의점에 대해서 좀 알아요. 트위 주먹을 맞다고. 아, 근데 빵이 기름지더라고. 이게 어, 맞아 맞아. 달고 어, 쥐어짜면 이게 물 이렇게 쭉 나오겠더라고. 이 정도는 아니잖아.
인상을 누리고 이렇게 계시는데. 뭔지 알잖아. 어, 예. 어, 좋아요. 어우, 약간 파스타처럼 들려. 아, 저렇게 먹으면 맛없는데. 어떻게 먹어야 돼요? 제가 한번 잡아드릴게요. 한 입의 양은 이 정도가 좋은 것 같아. 안 돼. 맞아. 진짜. 아, 진짜야. 아, 진짜야. 아, 그. 이거 맞아요. 어, 맞긴 해요. 불어가지고. 아, 솔직히 방은 뭐 이렇게 먹잖아. 유튜브 스타일인데. 그러고 그냥 막 먹는 거예요. 그렇지. 우와. 한국인이다. 우와, 유튜버다. 한국 사람이다. 어때요? 아이, 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 뜨거울 때 국물. 네, 뜨거우니까 살짝. 네. 아, 더 뜨거워. 아, 이거 괴롭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괴롭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맛있잖아. 네, 맛있어요. 요렇게 뜨거운 사람을 위한 허니 팁. 꿀팁. 요거 요거. 아, 알아요, 뭔지. 아, 다 알고 계시구나. 아, 유튜브 안 보시기 때문에. 괜히 안 쳐다봐. 집에서 라면 먹을 때 이렇게 먹어요. 오, 아, 부모님이 맞네. 아, 여기. 오, 제법 태가 나. 오, 오, 맛이 어때요? Like Korean. 신라보다 덜 매운데 면이 얇아가지고 국물 맛이 더 흡수되는 것 같아요. 아, 진짜 정확한 평가죠. 정확한 평가. 육개장이 그래서 맛있는 거예요. 요, 요것도 한번 드셔보시겠어요? 아, 네? 이걸 특히 또 드셔보고 싶다고 해서 하셨던 것 같은데. 아, 스파게티? 네, 이것도 미국에 없어요. 아, 오, 없어요? 네. 현지에서 파스타를 또 많이 드시잖아. 그거랑 비교하면 또 다른 재미가 있겠다. 그 서양 집을 가면 금요일마다 스파게티 먹는 집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나오는 게 스파게티 프라이데이스. 아, 일요일마다 짜파게티 먹는 거랑 짜파게티 비슷한 느낌. 영화 같은 데서 본 것 같아. 가운데다 면 이렇게 왕창 해놓고. 네, 맞아요. 와, 진짜 좋아요. 한 입만 크게 크게 드시잖아. 응. 메카랑 같이 드시는 거 같아. 어. 저희도 뭐 먹어야 되니까. 네, 그냥 먹어. 저희도 맛은 봐야 되니까. 아, 그거 먹는 애들 좀 가만히 있어요, 좀. 아니, 콧물! 콧물 먹을 거 아니야, 콧물! 어떻습니까, 어떻습니까? 스파게티보다 나아요. 오! 오! 진짜로? 왜냐면 스파게티 먹을 때는 소스랑 파스타가 따로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비벼 먹는데 비빔 부분이 없거든요. 아, 따로? 그걸 먹을 때 너무 기분이 나쁘는데 이걸 다 비벼 넣으니까 되게 맛있네요. 오! 오! 육개장이랑 꼭꼭꼭 스파게티 중에는 뭐가 더 민지 킴 스타일이야? 저는 이거요. 오! 오! 그래요? 이걸 우리가 먹으면 되겠다. 우리는 사실 우리는 요 스타일이야. 또 우린 또 한국의 남자들이기 때문에 더 익숙하거든요. 그리고 육개장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같은 세대는 어릴 때 수영 끝나고 많이 먹었던 경험이 있어서 저건 수영 끝나고 먹으면 진짜 맛있습니다. 수영 끝나고 많이 먹어본 적 있나? 수영 끝나고 수영을 간 적이 없는데 나 수영 끝나고 먹었는데 수영... 아니 물장구 치고 육개장 한 번도 안 먹어봤어? 어떤 느낌인지 알겠다. 물놀이하고 컵라면 먹는 거 있으니까. 이거 가실 때 육개장 하나 살 테니까 집에 가서 수영 한번 하시고 드셔보세요. 산타모니카에서 수영 한번 하시고. 아,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진짜 진심이야. 땀 한번 쫙 빼고 먹으면 맛있어요. 탕 이거 혹시 뜯는 거 말고 계시나요? 네. 어? 진짜? 자, 참치마요. 한국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삼각김밥 중에 하나 참치마요입니다. 저 밥만 먹었는데. 아, 원래 좀 적어요. 원래 안에 좀 적어요. 그럴 때 이 국물이 맞죠? 네, 맞죠. 국물이 조합 좋습니다. 괜찮죠? 네. 미국에는 이런 삼각김밥은 없는가 봐요, 잘. 네, 없어요. 일본 마트에 가서 사야 돼요. 아, 번거롭구나. 아니, 그런 안에 내용물이 상관없는 이런 전주 1인 비빔밥도 있어요. 한 번만 뜯어보고 보죠. 스탠다드 비빔밥. 아니, 이거 민지킴보다 잘 못해. 전주 비빔 이것도 잘 나가는 삼각김밥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 뭐예요? 양념이, 소고기 볶음 양념. 볶음 양념. 참치마요보다 좀 괜찮지 않나요? 네. 대신에 이제 밥인데요?
아 근데 아까 전에 내가 직구맛 때부터 느꼈는데 전반적으로 좀 실망을 많이 하시네. 실제로 먹으면 아주 실망을 많이 하시네. 기대를 근데... 했는데 아, 기대를 했는데 실제로 저렴한 음식이거든. 아 맞아요. 자 미국인이 한국 와서 먹고 싶은 음식 탑5 이제부터가 진짜인 것 같습니다. 근데 진짜 예상할 수가 없다. 그렇게 전반적으로 유튜브 페이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아, 그러면은 뭐 한국에서 파는 떡볶이라든지 떡볶이 진짜 있을 것 같아요. 분식 과연 유튜브 페이지 맞을지 3위 닭꼬치? 닭꼬치? 아, 유튜브 페이지가 아닌데 우리도 잘 안 먹는 한국의 닭꼬치입니다. 이게 길거리에 가면 우리 참 많이 보이는 음식인 것 같아. 스트릿푸드 왜 닭꼬치 먹고 싶었어요? 우리 기준에 스트릿푸드라는 게 핫도그, 타코 뭐 이런 거예요. 닭꼬치 같은 건 없고요. 스트릿푸드를 찾으려면 꽤 오래 멀리 가야 되고 그 항상 있지가 않아요. 운전하다가 어? 거기 스트릿푸드 있다. 우리 그거 먹자. 라고 그때 정해요. 즉흥적으로. 네. 한국에 왔을 때 그냥 길거리 음식 많이 즐기고 가고 싶었어요. 오. 네. 상대적으로 한국이 좀 더 길거리 음식 문화가 다양하기 때문에 그 중에도 이제 대장급이 이 닭꼬치잖아요. 이거 다 맛이 다른 거예요? 네, 여기 기본 뭐 이제 소금구이. 이게 보통 흔히 많이 먹는 일반 양념. 요건 일반. 요건 좀 매운 맛 같고. 저는 파 들어요. 파. 예. 그린 어니언이죠. 예. 오! 와! 아니 이럴 수가! 직구만보다 커졌어! 야 직구만 짤 것 같아! 반응 왜 이렇게 좋아! 오 뭐야 이거! 이런 맛이 원했던 거예요. 오! 미국에서 찾을 수 없는 맛! 나도 궁금한데? 지금 이색적인 맛인가? 아! 야 이 천일부터 치고 들어온다! 네. 굉장히 잘 구워져 있는 부드러운 맛. 닭이 되게 부드럽네요. 미국이었을 때 그냥 퍽퍽이거든요. 아, 근데 미국인들은 닭다리살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가슴살. 우리나라 이제 길거리도 닭다리살만 써요. 퍽살을 이제 판다? 요즘에 한국 길거리에서도 바로 흔당해. 아, 다른 맛도 한번 드셔보시죠. 아, 네. 양념 좋아하실 것 같네요. 중국 맛이거든요. 중국 맛. Chinese BBQ 이런 맛. 한국처럼 이렇게 된 양념의 맛이 없어요. 오. 양념 치킨 맛이잖아. 네. 혹시 코리아 매운 맛에도 한번 챌린지 해보시겠어요? 아, 네. 나 매우 스파이시합니다. 많이 매울 수도 있겠는데. 닭꼬치가 또 매운 맛 도전하는 걸로 되게 유명한 길거리 음식이거든요. 이게 맵다고요? 안 매워요? 이거 엄청 매운 버전인데. 이게 엄청 매운 버전이에요? 잠깐만. 나 하나님 먹어봐도 돼요? 네. 매운맛이 아닌가? 생각보다는? 우리가 먹기 엄청 맵지 않아? 근데 뭔가 내가 생각하는 미국인이라면 이거 먹고 바로 아 이거 제가 매운 거를 잘 먹기 때문에 그런 걸 수도 있어요. 서양인이 이거 먹었으면 아니 매워. 아 밀크. 근데 지금까지 중에는 닭꼬치 원탑? 중에서는 어때? 살짝 매워 보이지 않아? 어 진짜 살짝 매워 보이지 않아? 땀이 나고 고랭이 있죠? 까오 부리지 마세요. 까오. 아 밀크 드릴 수 있어요. 까오 부리지 마세요. 필요 없어. 바로 2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미국인이 한국에 와서 먹고 싶은 음식 탑5 이제 2위입니다. 탑2. 일단 닭꼬치에서 반응이 매우 좋았습니다. 의외였습니다. 육류를 좀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뭐 삼겹살. 아 삼겹살도 나올 만해. 충분히 있을 만하다. 바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푸셔. 간장게장. 아 근데 있을 법해. 있을 법해. 그래서 우리 둘이 나가야 돼. 자 간장게장입니다. 오 맛있겠다. 갑자기 짱배가 등장했습니다. 네, 저 형들은 알러지 때문에 이걸 못 먹거든. 겁나 맛있겠다. 자 일단 당신이 먹는 게 아니고. 그래. 당신이 주인공이 아니에요. 간장게장을 처음 드시나요? 엄마가 해주신 거 외에는 안 먹어봤어요. 기성 제품은 안 드셔봤단 말입니다. 먹는 방법은 대충 아시겠네요 그러면. 자 짱배 간장게장 먹는 법 특강 있겠습니다. 통통을 하나 고릅니다. 자 이렇게 살이 올라있죠. 또 콧구멍 커진다. 어 salty해. 이 salty 할 때 밥 숟갈 딱 먹으면은 자 일단 저렇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장점이 없어가지고 미안합니다. 오케이 일단 맛있지. 아 근데 비릴 수도 있는데 괜찮나 보군요. 네 괜찮은데 우리 엄마 거보단 하. 아 근데 어머님이 해주신 거에 익숙해지면 다른 거 못 먹어. 노랭이 형도 본인 엄마가 해주는 음식 아니면 잘 먹습니다. 저는 잘 먹어요. 아 그래요? One more step. 요거지 요거. 등딱지? 등딱지에 붙은 내장. 맛있겠다. 더 넥스트 스텝. This is what I call another level. Another level. 미안합니다. 내가 한국인이라서 내가 지금 맛있겠다. 와, 등딱지 비빔밥. 와. 와, 입에 들어가자마자 사라졌어. 그거야? This is what I call meal thief. 밥도둑. 밀스 thief. 집에서 어머님이 해주실 때는 어떻게 드세요? 저는 등딱지가 없어요. 아~ 네. 그리고 주로 되게 짜고 달아요. 아~ 혹시 참기름이라고 드셔보셨어요? 얘 진짜 한국 집이야. 말씀이 뭐예요? 자, 하지만 이 참기름. 이게 간장게장하고 조합이 진짜 좋은데. 아 진짜요? 저 그렇게는 안 먹어봤어요. 아 진짜요? 네. 아 잠깐 해드려. 네. 밥에 비벼보고. 저 참기름이었어. 어 참기름. 진짜. 이게 한국식 참기름은 요런 통에 담아요. 원래 한국 참기름은 소주병, 맥주병에다가 진짜로. 아 좋습니다. A little bit creamy. 됐어. 와 냄새 벌써 난다. 다른 냄새죠? 네. 엄청 고소하고 내장이 맛있네. 그래 이게 진짜라니까. I'm sorry, mom. 아. 간장 살짝 해서. 아. It makes you go to heaven. 어디 간장게장 좀 만족하셨습니까? 네, 특히 이거 등딱지랑 밥. 아, 좀 더 먹어 봐. 그러면 이제 1등만 남았는데. 나 좀 더 먹으면 안 돼? 자, 미국인이 한국에 와서 먹고 싶은 음식 탑 5 드디어 1등입니다. 뭐 사실상 이게 먹고 싶다는 거지. 1등은 진짜 미국에서 못 먹는 그런 음식일 거야. 아직 한 번도 못 드셔본 뭐 그런 거일 수도 있어. 그냥 이게 먹고 싶은데 콘텐츠 때문에 이렇게 만든 거. 힌트라도. 오, 쌉니까 비쌉니까? 꽤 비쌀걸요. 아, 그럼 제 생각엔 떡볶이일 수도 있어. 꽤 비싸다는데요? 과연 뭘지. 왜? 1위! 와! 와! 한우! 자, 한우는 여기서 먹지 않습니다. 어? 제가 따로 예약한 곳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이동하겠습니다. 결제도 했나요 혹시? 결제는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이동 렛츠고! 예! 와. 마블링 보세요. 마블링. 와. 이야, 진짜 한우입니다. 아, 네. 리얼 한우입니다. 미국에서 민지님이 또 그때 우리한테 스테이크를 한번 쏜 적이 있으시기 때문에 오늘 진짜 민지님이 더 이상 못 먹을 때까지 한우를 먹여드리겠습니다. 마무리시켜드리겠습니다. 네. 마음껏. 네, 마음껏 드세요. 미국은 기름기가 별로 없는 걸 좀 더 선호한다고 들었는데 한국은 그렇게 막 마블링 자글자글 기름 줄줄 나오는 것도 좀 좋아하는 편이어가지고 과연 미국인의 입맛에 잘 맞을지 한번. 우리가 미국에서 이런 정도의 마블링이 있는 소리가 와규 같은 거 빼고는 없어요. 아 와규, 네. 와규 같은. 아 이거 빨리 드세요. 이거 빨리 드세요. 일단 그냥 한번. 와 표정이 달라. 나 표정이 달라. 초밥한 거 너무 달라. 상만주마. 오. 스테이크랑은 또 좀 차이가 있죠. 어 맛을 어떻게 표현할 것 같아? 어 영어로 표현하셔도 됩니다. 번역 들어갑니까? 가능. 아 가능하죠. 가능. Okay, so first of all, in America, I feel like when you eat a really nice meat like filet mignon, it's a little bit rich and a little bit less of a taste. But it's like meat flavor. 그렇답니다. 예. 예. 막 깊고 막 예. 막 야채 막 그냥 깊은 맛. 예. 야채. 아, 근데 미국인이 저렇게 생각할 줄 몰랐어. 어 진짜. 어, 진짜. 어 그런. 굉장히 풍부하대. 막 리치하고 막. 어. 이것도 한번 먹어봐. 봐주세요. 한우 먹을 때 필수. 된장찌개요? 어 된장찌개.
오, 좋네요. 좋아지니까 우리도 좋다. 네, 많이 드십시오. 야, 맛있게 먹겠습니다. 이거 좀 많이 드시면은 이제. 야, 녹는다, 녹아. 와, 진짜 맛있나 봐요. 쭉쭉 짱 나온다. 자, 우리 짱배 너무 맛있게 먹어요. 어, 짱배는 또 김치랑. 당연하지. 저희는 안 먹었는데. 김치가 엄청 잘 익었어. 장기 마음 심심해. 오, 대박이에요. 제대로 먹어요. 머리 묶습니다, 여러분. 또 대세잖아. 머리 묶어요. 자, 각오 단단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통 몇 인분 정도 드시나요? 2인분에서 3인분. 오, 그 밥하고 같이 먹으면? 1인분이겠네. 아, 그걸 왜 물어봐. 아, 밥 먹었어. 아, 예, 예. 아, 오케이, 오케이. 더 주문해요. 말투 뭔데? 형 먼저 나가 있을 테니까 더 주문해서 먹어요.